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면 여기 시에네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거리가 얼마였냐? 이 거리가 얼마였냐? 얼마였더라? 925km였고요. 여기 세타 프라임이 얼마였냐? 7.2도였어. 그럼 대충 얼마쯤 나온지 알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쯤 나오냐? 한 7360 정도가 나온 거지. 7360 정도가 나왔는데, 7361. 실제로 이제 지구의 평균 반지름이 지금 얼마쯤 되냐면, 한 6300에서 6400 사이 정도 돼요. 6370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좀 많지. 오차는 좀 많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되었더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자, 이제 지구의 크기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인류는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돼요. 이제 뭘 측정하려고 했냐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뭐가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뭐 있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 뭐 있어요? 행성. 천체, 천체. 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것 중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게 뭐 있어요? 금성. 금성 말고 뭐 있어? 달. 그렇죠. 달이 있죠. 지구의 위성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측정하기로 했느냐? 다음에 이제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달의 크기 뭐 하냐? 별로 안 나가. 정말 달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멀리에 뭐가 있어요? 달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는,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 그냥 딱 보면, 지구에서 딱 보면 달의 크기가 나오나요? 네. 어떻게? 완벽한 눈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순식간으로 계산하시고. 자, 어떻게 달의 크기를 측정을 했느냐?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곳에 이제 달이 있어요. 달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제 뭘,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딱 가리는 거야. 달을 딱 가려. 그러면 내 눈부터, 오면 공전을 가릴 때 달이 이렇게 딱 가려지는 부분이 있겠지. 여기 딱 가려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내 눈으로부터 이 동전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잡느냐? 스몰 L로 잡아. 그리고 내 눈으로부터 달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얼마로 잡느냐? 라지 L로 잡는 거야. 어? 알겠습니까? 선 소문자라 있는데. 뭐가? 누가? 수학생. 여기는 비례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와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안 돼. 뭐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를 얼마로 잡기로 했느냐? 얼마로 잡기로 했느냐? 길이니까 뭘로 하면 좋겠어요? 뭘로 하면 좋을까? 뭘로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D라고 할게요. D. 네. D, D. D라고 해보겠습니다. 스몰 D로 해볼게. 스몰 D. 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는? 달의 지름은? 라지 D가 되겠지? 그치? 이해해? 무슨 말인지? 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달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재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은 뭐야? 알고 있는 값. 자, 측정해야 되는 거. 측정값은 뭐가 있어요? 측정값은 뭐가 있어?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거? 다. 전부 다 측정할 수 있어? 내가 직접 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그치? 내가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값은 뭐야? 이 500원짜리 동전 알 수 있지. 뭐? 500원짜리 동전에 지금 D는 알 수 있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스몰 L이죠, 스몰 L. 내 눈으로부터 동전까지 거리. 스몰 L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뭐야? 달의 지름을 구해야 되죠. 라지 D의 D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알고 있어야 하는 값.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뭔 알고 있어야 돼? 라지 D를 측정하기 위해서 스몰 D랑 스몰 L은 측정할 수 있어. 근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비례식 쓰려면 라지 L은 알고 있어야지. 라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비례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스몰 D 대 스몰 L은 뭘 쓸 수 있어요? 라지 D 대 라지 L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요? 라지 D 값을 구해 줄 수가 있어야 하더라. 그럼 이제 스몰 L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라지 D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거는 삼각형이요. 삼각형. 삼각형 비례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뭘 이용하느냐? 달의 각지름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달의 각지름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지구 주위를 누가 공전을 해요? 달이 공전하죠? 이렇게 공전을 합니다. 자, 달이 공전을 할 때 그 공전 궤도 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달이 있겠지. 공전 궤도 위에 달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구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쫙 나타내요. 연장선을 이렇게 딱 나타내요. 연장선을 이렇게 딱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달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달의 지름을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이거는 뭘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여기의 각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여기 각과 그 다음 뭘 알면 여기 길이를 알면 각과 길이를 알면 어디를 알 수 있어? 여기 각과 내가 이 길이를 알면 알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여기 이 길이 알 수 있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달의 지름이죠. 이 각 지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줄 수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요 길이는 뭐와 같은 거예요? 그치? 반지름과 같죠. 이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잡아볼까? R로 잡아볼게. R로 잡아봅시다. R로 잡으면 이때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 0.5도죠. 0.5도. 0.5도에서 내가 지금 구해주는 값, 이거는 D값이야. D값. 그럼 이 D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례식을 써줘야 될까? 어떤 식을 써줘야 될까? 자, 여기가 0.5고 여기가 D잖아. 그럼 D값을 우리 구해야 돼. 그러면 0.5도일 때 D값은 뭐랑 같은 거야? 360도 대. 이 D가, 그러니까 0.5도일 때 요 호의 길이가 이거잖아. D잖아. 그럼 전체 얼마? 360 돌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 파이 R이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값을 구해줘야 돼. 그럼 D는 얼마예요? 여기서 D는 어떻게 구해? 스몰 L분의 라지 L 스몰 D와 같죠? 여기서는 여기서 D값이 얼마야? 여기서 D값은 얼마예요? 얼마야? 360도 분의 0.5도 곱하기 2 파이 R과 파이 R 왜 파이 R입니까? 아닌가? 둘레잖아. 둘레. 이건 반지름이고 어 둘레니까 곱하면 뭐가? 0.5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파이 R 되죠. 그치? 360도 분의 아 그래 파이 R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도 이걸 구했어. 그랬더니 달의 반지름이 얼마나 나왔더라? 1738km 나온 겁니다. 그럼 아까 지구는 얼마였어? 7000, 6000 몇? 6300 정도 됐죠. 그래서 637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얼마 정도? 한 4분의 1 정도가 되더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달은 지구의 크기의 4분의 1 정도가 되더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와 일단 우리가 이제 오라면 지구의 모양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둥근 모양인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평평하게 생각했다. 그치, 평평하게 생각을 했다. 각각 정말 생각을 했는데 여러 근거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지구의 크기도 측정을 했고 달의 크기도 측정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기하다. 그럼 또 신기해, 신기하기는. 별로 안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눌러주세요.